안녕하세요. 프로 기록라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방석 겸 매트입니다. 조금 더 길게 만드셔가지고 발매트로 쓰셔도 되고요. 캠핑 갔을 때 여러 곳에 깔아주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방석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코바늘 필요하고요. 양말 묶은 300개 사용했습니다. 흰 색깔 150개, 검은색 150개.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목 하나를 손가락에 걸어줄 건데요. 두 번째 손가락에 걸고 한 번 꼬아서 세 번째 손가락에 걸고 한 번 꼬아서 네 번째 손가락에 겁니다. 자, 한 개 더, 두 개째예요. 거셨으면 아래에 걸린 양말목을 이렇게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내려줍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얘를 색깔을 섞어가면서 하셔도 돼요. 섞어서 뭐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예 뭐 빨주, 노초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총 30개 해줄 거예요.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색깔 섞으셔도 됩니다.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이렇게 서른 개까지 하셨으면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길게 하셔야 될 수도 있고 더 짧게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이 정도 길이가 나왔는데요. 실제 완성하고 나면 이거보다 좀 더 짧아집니다. 전 오늘 작은 방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뜨셨는데 내가 원하는 방석 길이대로 나왔다 하시면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만들고 나면 좀 짧아지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 30개 했으면 손가락에 걸린 고리를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다른 색깔 양말목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 놓아주세요. 자, 저는 흰색과 검은색을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든 후에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흰색
4개, 검은색 4개까지 해서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처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고정하는 것까지 얘를 8개 정도 아니면 10개 정도 하고 영상 재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5개, 얘도 5개 만들었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요걸 연결을 다 하고 나면 그 옆에 얘를 또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줄 건데요. 자, 이어지기 전에 자, 위에는 제가 일부러 색깔 있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밑에는 지금 이렇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얘를요, 흰색은 검은색, 검은색은 흰색을 걸어줄 거예요. 그냥 저만의 구분하려고 걸어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 건 색깔, 밑에 건 색깔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구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걸기 전에 어떻게 거는지 알려드릴게요. 밑을 보시면 여기 검은색도 마찬가지지만 큰 고리 하나랑 작은 고리 하나, 두 개. 큰 고리 하나, 작은 고리 두 개가 놀고 있어요. 여기 고리를 이렇게 합쳐서 양말목 걸어서 한 고리 한 고리 넣고 쭉 얘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고리 하나랑 작은 고리 두 개가 놀고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양말목 하나 걸어서 쭉. 자, 그래서 저는 요거 를 걸어준 부분부터 쭉 떠서 색깔 있는 데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게 양말목이 같이 시작해도요. 이거 보세요. 재질에 따라 이만큼씩 길이가 차이 나죠? 근데 뭐 뜨고 나면 확 줄어들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맨 밑에 요거 하나는 뜨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거부터 떠줄 건데 요렇게 고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그 줄을 쭉 떠줄 거예요. 여기 고리가 올라간다는 소리가 이렇게 둥근 코가 있잖아요. 코가 이렇게 보시면 코가 내려가죠. 그 줄 말고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코가 올라가는 줄이 있어요. 그 줄에 한번 콕 찌르시고요. 반대편에도 맨 밑에 여기 걸어준 코는 무시하고 그 위에부터 떠줄 거예요. 그 위에부터 써줄 건데 올라가는 것 중에서 요 줄로 해줘야겠어요. 여기도 코가 올라가고 있죠. 검은색이라서 안 보이지만 손가락 걸면 보여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요 줄을 서로 떠줄 거예요. 코바늘로 하나 한 줄 걸어서 살짝 돌려서 빼주세요. 그 다음 반대편 흰색에 살짝 걸어서 빼주세요. 검은색에 걸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찌르고 걸어서 그냥 빼주고 그 옆에도 한번 찌르고 걸어서 빼주고 한번 찌르고 걸어서 빼주고 한번 찌르고 걸어서 빼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뜬 거 또 뜨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찌르고 빼주고 한번 찌르고 빼주고 한번 찌르고 빼주고 한번 찌르고 빼주고. 자, 이건 코바늘 하실 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코바늘 할 줄 모르거든요. 여기 찌르고 빼주고 그 옆에도 찌르고 그냥 빼주고 그 옆에 찌르고 빼주고 찌르고 빼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그래서 맨 위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찌르고 살짝 돌려서 빼라는 이유는 그냥 빼면 이렇게 밑에 있는 코까지 같이 걸리니까 돌려서 빼주면 이렇게 쏙 잘 빠져서 제가 계속 돌려서 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저는 조그만하게 떠서 방석으로 쓸 거지만 길게 하셔서 발매트 하셔도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서 떠주는 게 끝이에요. 너무 쉽죠? 이거 마지막 고리 얘랑 그 옆고리는 떠주지 않을게요. 제일 마지막 코는 건너뛰란 소리예요. 근데 여기 걸려있는 거는 여기 위에 고정하고 있는 걸 풀어서 거기 쏙 걸어주세요. 그리고 한 고리 한 고리 걸고 쭉 하면 지금 하나 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좀 늘려서 보시면 이제 흰색을 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고리 3개 찾아가지고 양말목 하나 걸고요. 얘는 쭉 이렇게 뒤집었을 때 얘도 뒤집었을 때 이렇게 무늬가 없는 부분이 있고 무늬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도 검은색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첫 코 건너뛰고 그 옆에부터 시작할 거예요. 얘도 첫 코 건너뛰고 잘 보셔서 왔다 갔다 떠주시면 돼요. 처음에만 첫 코 건너뛰는 거 그것만 잊지 마시고요. 처음에만 양쪽을 좀 잘 잡으셔서 왔다 갔다 몇 번만 해주시면 금방 하거든요. 그 다음 여기 쿡 찔러서 빼주고 그 다음 여기 쿡 찔러서 빼주고 쿡 찔러서 빼주고 그 옆에 쿡 찔러서 빼주고 이렇게 쭉 올라가세요. 이제 한 줄만 해보셨으면 이 옆은 어렵지 않아요. 똑같으니까.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코 놓치지 않도록 자세히 잘 보고 하시고요. 만약에 한번 놓치셨으면 다시 풀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아휴 그냥 하나 뛰어넘고 가다 하고 그냥 뛰어넘고 가셔도 사실 크게 막 또 티가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뜨는 시간은 금방인데 이 연결하는 시간이 뜨는 시간만큼 좀 걸리긴 해요. 근데 이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저는 지금 한 줄을 다 흰색, 한 줄을 다 검은색 해서 떴지만 흰색 조금, 검은색 조금 이걸 번갈아 가면서 섞어서 뜨셔도 귀엽고 예쁩니다. 근데 막 그렇게 막 제가 섞어서 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섞어서 뜨시면 됩니다. 아까 분명 이 검은색이 흰색보다 길었죠. 길었는데 뜨고 보니까 길이가 얼추 비슷해졌죠? 그렇게 됩니다. 길이가 옆에 거랑 맞춰져요. 자연스럽게.
여기도 여기 맨 위에 한 코, 여기 맨 위에 한 코는 뜨지 않고요. 위에 고정한 걸 풀어서 옆으로 쏙 걸어줄 거예요. 살짝 말리지만요, 계속 뜨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두 개만 연결했는데도 어때요? 느낌 있는 그런 무늬가 나오죠? 이런 무늬가. 자, 더 연결해가지고 예쁜 무늬를 쭉쭉쭉쭉 늘려서 완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두 줄 연결한 거 보여드린 것처럼 끝까지 연결해서 네모나게 만들어 오세요. 자, 저는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 캠핑 때 하는 그런 매트 사이즈랑 또 비슷한데 더 뜨면 그런 느낌이 더욱 더 나겠죠?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여러분도 저처럼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이제 한 번에 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한 가지는 여기 내가 원하는 양말목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은 색깔 연결해서 한 구리 한 구리 넣어서 쭉 잡아당겨서 나는 요거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마무리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색깔 다른 걸로 두 번 묶어서 마무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나름의 멋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한 번밖에 안 묶었지만 이런 식으로 꽉꽉꽉꽉 묶어서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해서 다 묶으면 또 귀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우선 마무리하는 거 요것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요. 이 끝에 한 줄은 연결이 안 된 한 줄이잖아요. 얘는 그 얘들끼리 혼자서 한 단 떠주셔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쫙 펼친 후에 요렇게 이 코가 있죠. 요거 요 코가 여기 다음 코 사이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걔를 코바늘에 걸고요.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통과하고요. 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렇게 빼보면 있죠? 얘를 잡아서 빼주고 또 보면 이 코가 그 다음 코에 이렇게 살짝 걸려있는 게 보일 거예요. 걸어서 빼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단을 마무리해 줄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주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안 하면 이렇게 좀 크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돼요. 원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부터 할 거를 보여드릴 건데 바로 저기로 가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매트가 굉장히 독특해서 좋습니다. 캠핑할 때 쓰셔도 좋고요. 방석으로 쓰셔도 좋고요. 좀 길게 뜨셔가지고 발매트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트 뜨는 것보다 살짝 더 얇게 나와가지고 요거를 세탁하기에도 얇은 게 말리기가 더 좋아요. 저는 물론 양말목은 뭐 이렇게 제 부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 항상 말릴 때는 건조기를 이용하지만 건조기에서 말린다고 하더라도 얇은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조금 얇게 이렇게 만드는 작품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도 양말목 많이 하셔서 작품 많이 만들다 보시면 제가 왜 얇은 걸 선호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양말목 뺄 때도 저는 이렇게 반대편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어서 얘를 찾아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요 마무리가 뭐 더 말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긴 한데 저는 그냥 깔끔한 게 좋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이 이렇게 확실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대신에 살짝 작아지죠? 자, 이제 고리 하나 풀어서 하나씩 떠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여기 걸려있는 상태로 걸어서 빼주고 걸어서 빼주고 그 다음 거 풀어서 하나씩 하시면 돼요. 하나씩 걸려있는 상태로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자 그럼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 이것도 풀고 하나씩 끝에서부터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그 다음 거 자 이때 한 가지 팁은 걸고 빼주죠. 그 다음 여기 세 개 중에 끝에 게 제일 커요. 고리가 크게 되어 있어요 보통. 그러면 걸고 빼줄 때 살짝 잡아당기고 또 걸고 빼줄 때 살짝 잡아당기고 걸고 빼주면 좀 더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로 보면 여기 보세요. 제일 끝에 고리가 크게 되어 있고 작고 작고 마지막 거는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뜨고 그 다음 거 걸고요. 뺐을 때 살짝 당겨주고 그 다음 거 걸고 떴을 때 살짝 당겨주면 뒤에 고리가 좀 작아집니다. 걸고 빼고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 보이시죠? 마무리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두 번 묶고 마무리하는 게 더 더 편하겠죠. 그래서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끝에 묶어서 마무리하는 거. 얘 그냥 묶기만 하면 마무리잖아요. 색깔만 원하는 대로 잘 맞춰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편안한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살짝 꼬아서 빼주고 꼬아서 빼주고 살짝 당겨주고 빼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끝에서부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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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여기 끝에도 가줄 거예요. 끝에는 양말목 우선 걸어놓고 밑에서부터 올라갈 거예요. 우선 이 줄은 냅두고 아이 그래 다 보여드릴게요. 순서대로 하는 게 여러분도 편하시겠죠? 여기서부터 아까 옆이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방향만 다르다 생각하시고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이렇게 사이에 걸 잡아서 빼고 잡아서 빼고 잡아서 빼고 잡아서 빼고
애를 우선 여기 걸어둘게요. 걸어두는 이유는 여기를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줄지 말지 고민이 돼가지고 우산은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밑에도 아까랑 똑같이 마무리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코만 이렇게 꼬아서 해줄게요. 빼고 빼고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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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여기 끝에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좀 생깁니다. 괜찮아요. 그냥 떠주세요. 여기 끝에는 저는 한 번씩 더 해주려고요. 한 번씩 더 왔다 갔다 해줘서 더 예쁘게 마무리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 양말목 걸어두고 한 번씩 더 가줄 거예요. 아까처럼 가운데 걸어서 빼줘도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옆에 걸어서 여기를 걸어서 빼주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끝에 그 옆이랑 연결을 같이 해서요. 검은 색깔 양말목 걸어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살짝 늘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말리는 게 싫어가지고 한 번 더 가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무 때나 모서리에 흰색 양말목 걸어서 두 번 묶어주고요. 여기는 한 번 더 가줄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흰색으로 마무리. 자, 이쪽 끝에는 검은색으로 마무리. 자, 짜잔!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한 화면에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위에가 단정하고요. 정리해가지고 또 옆에는 이렇게 리본으로 포인트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엽습니다. 한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방석겸 매트가 되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아서 여러분도 이렇게 예쁘게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